12 신살은 뭐 어디에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망육천이잖아요. 망육천. 망신, 육해, 천살. 이런 얘기죠. 자, 망신은 대체로 뭐냐? 망신은 저번에 보면 아군 봉사라 그랬죠. 육해는 저승사자. 천은 대왕. 염라대왕이죠. 이게 망육천이잖아요.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이제 뭐냐. 망육천 자체를 묶으면 요거 전부가 윗그룹이죠. 윗그룹. 윗그룹이라는 얘기는 뭐죠? 윗그룹은 나보다 윗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내가 간 거지. 그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부터 한번 봐야지. 나보다 윗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내가 갔어. 그러면 내가 어른 노릇하면 될까요? 안 되겠지. 그지? 내가 숙이고 가고 윗사람들한테 아부를 하든가, 윗사람을 본받든가, 그죠? 본받거나 투자하거나, 요 본받거나의 뜻이, 그 다음에 공부하거나 이런 뜻이죠. 요 두 개의 뜻이 요런 거죠. 자, 내가 나보다 윗사람들이 나보다 좋은 집을 갖고 있을까요? 나쁜 집을 갖고 있을까? 대체로. 그러니까 나도 대출을 받아서 좋은 집을 사거나, 그게 본받거나지. 투자죠, 그게. 또 윗사람들이 나보다 신분이 높으니까 나도 그러한 신분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이러는 거죠. 두 가지 이런 짓을 해요, 실제로. 그지? 그러니까 투자하면 뭐야? 집을 구입하거나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 가도 공부하면 이거 아니고 또 다른 거는 스카이에 입학하거나. 그러면 조금 더 되면 뭐야? 이건 대학생이지만, 대학생이 아니고도 무슨 대학원이든지 박사과정이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은 다 윗그룹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즉, 내가 윗사람이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게 뭐야? 망신살이 아군 병사라고 썼지만, 자, 망신살은 옷을 벗는 건데, 자, 여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자가 남자한테 옷을 벗는데,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놈이 나보다 잘나지 않았을 때 옷을 벗을까요? 안 벗지? 네? 안 벗지. 남자는 이쁘면 벗지만, 그치? 네? 남자는 이쁘면 벗지. 근데 여자는 잘나야 벗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옛날부터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자는 자기가 존경할 수 없는 남자랑은 같이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야말로 최고의 제약이야. 그치? 존경할 수 없는 남자랑 사는 여자는 최고의 제약이에요. 그럼 남자는 존경하는 여자랑 살면 어떻게 해? 그게 최고의 제약이야. 남자는 존경하는 여자랑 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맨날 싸워. 우리 저기 맨날 얻어맞는 여자 중에 대표적인 얘가 누군지 아세요? 교사. 교사들끼리 결혼한 경우. 어떤 경우? 남자는 초등학교 교사, 여자는 중고등학교 교사인 경우에 맨날 마누라가 얻어 터지고 삽니다. 뭔지 알아? 왜? 자격지심. 그러니까 잘나면 안 돼, 여자가 나보다. 잘나면 남자는 꽁하고 있어서 안 돼. 그러니까 잘난 남편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게 망신이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윗사람한테 벗는단 말이야. 비서가 자기 결혼 상대를 뭐라 딱 누구로 보는지 아십니까? 여자 비서가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딱 지 결혼 상대야. 근데 젊어서 있나? 아니, 젊어서 20대, 뭐 20대 한 중반쯤에 지가 사장 비서면 20대 중반 자기랑 맞는 나이에 사장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없으니까 시집을 못 가. 그러다가 자기가 나이가 30이 넘어가면 이제 뭐 값이 어디로 떨어졌어? 똥값쯤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제 눈을 낮춰. 그지?
그래서 비서들이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남편복이 없어요. 희한하게. 응? 그리고 이상한 남자들하고 살아. 왜냐면 늦게 가서, 늦게 가니까 낮은 사람밖에 없지. 그래서 여자를 딱 키우면 비서로 보내시는 건 안 좋아요. 이쁘면 여자 비서로 잘 가잖아, 그치? 여자는 너무 이뻐도 안 돼. 이쁘면, 예? 고독해요. 고독하시죠, 조금? 예? 팔자가 세다고 그랬어요. 예, 예. 미인 방명. 또는 뭐 가인 방명. 그게 그 말이야. 어쩔 수 없어. 자, 이제 그 다음에 저승사자란 말은 뭐예요? 저승사자는 집행관이지, 집행관. 그래서 이 윗그룹이니까 저승사자한테 잘 보여야 돼. 그치? 그래야 저승으로 안 잡아가지. 염라대왕이 우리 저, 뭐야, 채경 씨를 잡으라고 보냈어. 그랬더니 저승사자한테 평소에 잘 보였어. 그치? 그러니까 나를 안 잡아가고 박채경이를 잡아간다 이거야. 신채경이를 안 잡아가고. 그지? 염라대왕은 분명히 신채경이를 잡아오라 그랬어. 근데 이놈이 그러는 거야. 근데 총괄적인 지휘는 누가 해? 염라대왕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이 세 그룹들이 세 명이 다 윗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네? 사주 원국에 기사를 있으면 그게 월지이든 아니요. 육회살은 큰 뜻은 없고요. 천살만 좀 있죠. 천살은 염라 대왕님이잖아. 근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네 개가 있잖아. 그럼 뚝 잘라서 이쪽이 바뀌고 이쪽이 아니야. 두 개씩 잘라서. 응. 연월이 아니고 일시가 바뀌야. 근데 이제 굳이비 요걸 굳이면 이건 나니까. 이건 나니까 시를 밖으로 많이 보죠. 근데 자 천살이 여기엔 있을 수가 없어. 진술충미밖에 천살이 없어서 여기 있으면 무조건 화개살이야. 그지? 그러면 천살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셋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천살을 대왕님을 안방에다 탁 모신 거야. 그러니까 예의 범절이 아주 좋지. 천사를 딱 대왕님을 제대로 모신 거야. 근데 여기 있으면 천사를 깔고 앉은 거야. 내가 대왕님을 깔고 앉았어. 교만할까 안 할까? 내가 천사를 깔고 앉았는데 여기 있으면 천사를 사랑방 행랑채에 모신 거지. 행랑채에 누가 살아? 원래? 머슴. 천사를 머슴으로 부리는 거야. 더하지. 그치? 그런 거야. 그래서 일시에 천사를 모신 분들은 뭐 상당히 두뇌가 총명하고 뜻이 크고 그런 건 좋은데 사람을 좀 알길 우습게 알고 상당히 그런 기분이 풍겨요. 진짜로. 우리 내 선생님이 천사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완전히 자기 멋대로야. 응? 모든 걸 자기 멋대로야. 모든 걸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굴 만나든 간에 완전히 자기 멋대로야. 응? 뭐 그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경비도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갈고 이래야 돼. 응? 뭐, 거기 부녀회장, 뭐, 얘들하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부녀회장하고도 쌈박질하고, 관리소장하고도 쌈박질하고, 그래. 지 마음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천살이 이렇게 무서운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여기까지 있어서 그런 거야. 응? 두 개가 다 있어. 응?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그분이 진생인데? 저 이쪽에 있을 때랑 이쪽에 있을 때랑 다르잖아요. 근데 저렇게 이쪽에 이렇게 이래도 있고 오래도 있을 때 그런 성격을 가진 거지 그냥. 그건 뭐 그렇게 성격을 가진 다양한 게 아니라 천살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같이 가진 거지. 그지? 그러니까 천살이 강한 것만큼 어쩔 수가 없죠. 그분이 진생인데 미미야. 월도 미고 일주도 미야. 진의 미가 천살이거든. 그래서 머리는 기차게 좋아요. 10년 전에 딱 들어온 사주를 아직도 기억한다니까? 에? 내가 아는 사람 사주를 물어봤잖아? 그 양반한테? 나는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그 양반은 그냥 이거지 딱 그렇게 나와. 에?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천살이 그런 거예요. 나는 천살이 없어. 그지? 있으신가? 없으세요? 천살이 있으면 이 공부 하시면 좋아요. 근데 천살이 있으면 좀 여기 있어도
좀 건방지긴 해. 거만하긴 해. 네? 왜냐하면 자기가 대왕이잖아. 그 대왕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지금 뭐 이거야. 그냥 뭐 다 했으니까. 사유축은 인호술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니, 아니, 인호술 여생 이제 예를 들었으니까. 지상에 먼저 내려와 지상에 실세가 되어 있으니 선배, 윗사람, 존장, 기득권자다. 자, 내년이 해년이죠. 해년이면, 자, 해년이면 누구가 이, 저, 이런 윗그룹을 만났을까? 어떤 사람이? 자, 사유축이 해잖아. 사유축. 아니지. 인호술이지, 인호술. 인호술이, 인호술이, 저기, 천, 여기, 저, 여기를 만난 거지. 인호술이, 아니야, 인호술은 해녀를 만나면 아니지. 그지? 사유축도 아니고, 인호술 말고, 해묘미, 인호술, 신자진이 해녀를 만나면 윗그룹을 만난 거야, 신자진생이. 응. 신자진생이 내년에 저기 윗그룹을 만난 거야. 그지? 신생은 여기 크게 없죠? 우리 선생님이 신자진생? 여기 선생님? 아니구나. 유지? 그럼 아니지. 여긴 없네. 그러니까 신자진생은 내년에 이러한 것을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요런 거. 투자를 하시거나 내년에 무엇인가 좀 한간 탄력에 도약을 하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내년이. 요게 지금 망신이거든요. 신자재인데 요건 하나는 망신입니다. 그러면 망신의 가장 큰 뜻은 망신되는 짓을 하면, 즉 내가 옷을 벗으면 돈이 생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망신스러운 짓을 하시면, 남들이 안 하는 약간의 체면 떨어지는 일을 하시면 돈이 생긴다 그런 뜻이니까. 이런 직업을 선생님께서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도 그런 직업. 역학은 약간 망신스러운 걸로 보셔도 됩니다. 왜? 네. 역학을 하면 요 앞에서 나한테 와 있을 때까지는 선생님 하다가 딱 문을 나가면서 개새끼 지가 뭘 안다고 딱 이러고 나가거든요. 안 그럴 것 같죠? 많이 그럽니다. 잘난 척하기는 새끼 잘 보지도 못하면서. 요 앞에서는 안 그래 절대로. 딱 나가서부터 그러는 거지. 응? 배우러 와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할 때요. 나쁜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반드시 포장을 해서 좋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라 그러냐. 재수없는 놈. 이랬구나. 재수없는 년. 이랬구나 가요. 진짜. 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 줬지만, 저들이 보기에는 지 운명이 나쁜 건 생각을 하고, 내가 나쁘게 했다고 얘기를 들어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이야. 그거 저기 고지고대로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여기 어디야? 서울대 앞에 거기서 하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다 털어먹고 거기다 보증금 걸고 하다가 다 털어먹고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경비하고 있어. 그 사람은 지금도 내가 물어보면, 그래도 고지고대로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지.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딱 보세요. 친구가 있어. 내 친구가. 근데 나한테, 내가 단점도 많겠지. 근데 내 단점을 자꾸 얘기하고, 응?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놈하고, 야, 너 참 좋은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가 친해요? 그럼 뻔하잖아. 뻔하게 보면 아는 거 아니야. 그지? 누구한테 가겠어? 문제가 생기면 좋게 얘기한 사람한테 가겠어요? 나쁘게 얘기한 사람한테 가겠어요? 그거 인지상정이야. 진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시잖아요. 예? 딱 여자가 할 때 딱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남편을, 그 사람 남편을 맛깔스럽게 욕을 해야 돼요. 지나치지 않게. 응? 뭐 이런 정도. 응? 참 나쁜 놈이네. 이런 이쁜 여자를 갖다가, 또는 이런 귀한 여자를 갖다가 고생시키고. 요런 정도로 그 사람 속을 좀 긁어주면서, 여자가 제일 속 쏘는 게 누구야?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남편 욕을 해야지. 근데 너무 심하게 하면 삐져, 여자가. 그러니까 안 삐지게 그게 있다니까. 그거 잘하는 여자가 송파구에 하나 있어요. 진짜. 아주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여자가 있어.
근데 그러면서 또 좋은 면도 얘기하고 또 하고. 여자들이 제일 뻑가는 게 대체로 뭐냐 하면 이런 얘기하면 돼. 자, 남자가 나이가 점점 들어서 40대, 50대로 가면 여자한테 못해주는 게 뭐죠? 잠자리잖아. 그치? 그래서 여자가 목욕하는 소리만 나면 술 먹고 자는 척 한대잖아. 그치? 어, 진짜로. 그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응? 뭐, 무슨 얘기야? 하이, 나쁜 놈 말이야. 응? 응? 그, 뭐? 살아도 못 살아. 이렇게 만들고 말이야. 응? 그, 살아도 못 살아가 그런 얘기를 했네? 나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 내가, 난 다른 의미로 살아도 못 살아 그랬는데 그 여자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박수 치면서 좋아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래.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아는 거야. 아, 여자들의 기본적인 심리는 그게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다 통해요. 그죠? 어떤 여자든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갔다. 일단 그렇게 좀 갔다 그러면 남편이 제대로 안 해줘.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왜 남편은 한 두세 살 많잖아. 우리 걸로 보면. 그럼 50대 중반이면 많이 갔지. 그죠? 나도 57부터는 많이 갔는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고요. 자, 그런 거 조금 쭉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동작, 상황, 인간관계, 사건 등이 윗그룹과 잘 형성된다. 또 이제 그런데 이때는 이때는 병이 올 수도 있어요. 병. 왜냐하면 윗그룹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병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에너지나 힘이라 노력을 하여야 되고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 질병 등이 발생하고 정신적 상승이 이루어진다. 선배를 보니 배울 것이 많다. 그랬죠. 자, 이제 요건 이제 사유축년을 쓴 거는 이제 내가 작년에, 뭐 작년은 아니지. 인오술생을 기준으로 쓴 거니까 내년에 사유축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물었을 때 지금 윗그룹일 때 물으면 이러한 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 가재독을 사고 싶다 그러면 가재독은 언제 산다 그랬어요? 아랫그룹. 그럼 이때 가재독 사고 산다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 이때는 집을 산다 그러면 아 사세요 그러고 가재독을 산다 자동차 산다 그러면 아니 그 나중에 사시지 왜 그러고 그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거잖아 얘기지. 위 내용과 다르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되고 이때 오행 육친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고요. 내년에 유학 갈 거라고 했다면 이런 데로 가는 거는 공부하러 가는 거고 말레이시아를 간다, 인도네시아를 간다, 베트남을 간다, 태국을 간다 그러면 놀러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막6천년에는 자신의 신분 상승이나 자신을 정신적, 현실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일임은 가능한 거죠. 겁연반년에 유학 간다면 신분 상승이 아니라 놀러 가는 거고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돈 쓰러 가는 거고 공부도 고부가가치인데 고부가가치의 연이 아닌데 공부하러 간다면 잘 성사되지 않는다. 제가 올해가 아 우리 술년이 천살이에요. 저한테 천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다른 공부도 좀 하고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천살에는 장래를 위한 내가 투자를 하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공부 잘 안 했는데 남한테 돈 주고 잘 안 배웠는데 요즘 올해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그런 게 잘 맞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랫그룹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아랫그룹은 겁살, 연살, 반한살인데 아랫그룹은 수하, 자식, 후배, 도구라 그랬죠. 그래서 인오술년이, 자, 인오술생이 내년하고는 관계없지만 인오술생이 만약 묘년을 만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묘년이면 도화년이잖아요. 도화년. 근데 이것도 하나 필요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모텔을 하는데, 모텔 주변에다가 복숭아 나무를 쫙 심어놨대. 그럼 모텔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치, 복숭아 나무잖아. 복숭아 꽃이잖아. 그 복숭아 나무 꽃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세요? 여자 냄새가 나, 여자 냄새가.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응? 옛날에 복순이라는 이름 많았죠. 복순이. 이게 복순이가 복사꽃이잖아. 그지? 복순이는
약간의 연문을 뿌리고 시집을 가. 어, 그 폭순인 연문을 뿌리고 간다고 진짜로. 예. 아니 진짜잖아. 저 복숭아 먹어보신 분 시골에서 개복숭아 언제 먹으라 그래? 밤에. 왜? 벌레가 없는 게 없거든. 그럼 벌레가 먹었다는 얘기잖아. 복숭아는 너무나 맛있어서 반드시 벌레가 먹어. 그럼 벌레가 먹었다는 얘기잖아. 복숭아 꽃은 도화는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도화살을 만났잖아. 그러면 이쁜 여자를 내가 데리고 놀기 위해서, 그치?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는 어떻게 해?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누가 밥을 사냐고. 윗놈이 사지. 근데 여기 아랫그룹 가면 내가 사지.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내가 아랫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입해서 쓰는 거야. 한마디로. 밥 사줄 동안은 이쁜 여자가 내 거잖아. 밥 사주고 같이 데리고 놀 때까지는 걔가 내 거잖아. 그치? 끝까지 데리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치? 그러니까 그런 얘기지.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래서 아랫그룹을 만나면 편하고 만만한 수화나 자식, 어떤 도구, 어떤 수단을 만난 거라 그것을 이용해서 용도를 채우는 거죠. 내가 침대를 사는 건 뭐야? 좀 더 안락하게 자기 위해서. 좀 더 안락함 위해서는 내가 투자를 해야지. 그치? 자, 내가 우리 마누라 말고 더 이쁜 여자를 하나 두고 싶다.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여자를 사기 위해서 그 여자한테 투자를 해야 나한테 오지. 그러니까 여자가 좋은 거야. 그죠? 우리 전무님. 여자가 좋은 거죠? 응?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어술이 묘를 보면 연살 도화살이라 도화살을 가진 후배를 만나 자신도 같이 꾸미고 놀게 하는데 지출은 선배가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화나 자식 후배를 만나거나 도구나 수단을 장만하는 시기가 되고 의식주에서는 주로 살림을 유택하게 하는 살림살이를 장만하게 돼서 문서 자동차 중에서는 도구적 의미의 살림살이인 자동차가 되는 거고 거기 써놨죠. 살림살이 중에서 문서는 사유축 즉 망육천의 장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자동차는 겁연반에 속하는 거라 도구적 측면 사용적 지출이다 그랬죠. 부동산이나 학위 라이센스를 취득하셨을 때는 망육천 그룹이고 그 다음에 쉽게 도전해보기 어려운 것인 넓은 집, 큰 집, 규모가 있는 부동산 등 이러한 것을 인연하는 시기는 망류천이고 또 문서라도 내가 밭을 갈아먹기 위한 내가 농사를 짓는데 농토를 샀다. 이거는 도구적 측면이 된다는 얘기야. 이건 겁연반에도 가능하다는 거고 또 공장을 위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거는 겁연반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애가 갖는 동작 행위에 대해서 삼합을 무리지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추용할 가치는 충분하다. 만약에 신자진생이 왔어요. 내년에 당신 올해 분명히 자동차를 사든 가구를 사든 침대를 사든 냉장고를 사든 반드시 하나 산다. 딱 그럼 어떻게 될까? 사. 진짜로. 해봤어 내가. 그때 재장 작년인가 거기 또 겁연반에 들어간 사람들을 갖다 찍어놓고 했더니 100% 한 사람은 냉장고 바꾸고 한 사람 침대 바꾸고 한 사람 자동차 샀고 한 사람은 뭘 하나 바꿨어. 하여간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 잘 맞더라고. 겁연반? 네, 연애. 그렇지 겁연반 연애. 그러면 신자진생 내년 아닌데요? 응? 아 이건 아까 망신. 아, 이건 망신을 찾은 거고, 아까. 요쪽 거 설명하다 찾은 거고. 이제 겁연반은 아니지. 겁연반은 뭐가 돼? 내년이? 자, 내년이 해묘미가 되니까, 인호술이 겁연반에 들어가는 거지. 그지? 인호술생. 그러면, 인호술. 여기. 여기도? 인호술? 여기? 두 분은? 내년에? 아닌데, 내년에 그거 사유축이 겁연반 아니에요? 내년에 해묘미잖아. 묘니니까 인호술이지, 인호술. 인호술이 해묘미가, 인호술이 해가 겁살이야. 그러니까 인호술년이 내년에 아랫그룹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선생님은 연세가 드셨지만 이거 생길 수 있고, 그지? 여기도 도화가 딱 있으니까 하실 수 있고, 가전제품 하나 사실 수 있어요. 분명히 사실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인오술 연생이 해년에, 인오술은 내년 해년이 겁연반이잖아. 근데 윗사람 가고 잘 될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지는 거지. 그지? 그럼 사유 신자진년은 윗사람하고 일이 잘 됩니까? 잘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여기 사장님은 내년에 윗사람들하고 노시는 게 좋고, 그지? 여기 전무님은 내년에 아랫사람하고 노시는 게 좋고, 그지? 나는 그냥 나대로 놀아야 되고, 그죠?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응?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연을 삼합으로 그룹 지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봐라 그랬죠. 그래서 연도를 자기의 연도를 가지고 봐라. 월은 그 밑에 써놨잖아. 월은 가까운 가게나 가족의 속사정 등을 따지는 것에서 아주 정밀하게 분석할 때나 사용한다. 살림살이 등에 대한 지출은 겁연반, 장래를 위한 투자는 망천에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야 이제 지살 뭐 망진살 이렇게 네 개를 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 네 마리 뭐 이런 얘기 했죠. 말 네 마리. 인신 자오묘유는 몽땅 장군이었다. 그 얘기 했죠. 진술충미는 몽땅 참모였다. 그지? 진술충미는 후군이고, 그지? 머리를 쓰는 놈들이고, 진술충미는. 그지? 인신사회는 제일 먼저 선발대로 나가서 팔팔팔팔 뛰는 애들이고, 자오묘유는 그래도 딱 중앙에서 자기 거 지키고 있는 거고, 자오묘유가 먹히면 어떻게 된 거야? 다 먹힌 거지. 인체에서 자오묘유가 어디야? 요렇게와 요렇게야. 그지? 딱, 여기서 딱 위에서 먹힐 게 어디 있어? 입술. 밑으로. 이건 밑 아니야. 요거야, 요거. 여기가 딱 요거라고, 요기가라고. 우리가 보면. 아래는 어디야? 엉덩이. 거기 먹히면 끝이지 뭐. 그럼 중간은 어디야? 이거잖아. 가슴 먹히면 끝나지. 이게 중군이야. 이게. 응? 그 다음에. 팔다리 이런 거 팔다리가 바로 누구야? 팔다리가 바로 인신사회야. 팔다리가 진술충미는 어디냐고? 응? 진술충미는 뭐겠어? 후군. 응? 뒤쪽에서 장군의 뒤쪽에서 참모나 하고 보급이나 담당하고 밥이나 짓고 이게 후군이 할 일이야. 그지? 그 진술충미만 살아남는 거야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는 건 진술충미. 제일 먼저 죽는 게 인신사회. 우리 그 저걸 딱 보시면 인신사회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한신이나 장자방이야. 그다음에 자오묘유에 해당하는 건 누구겠어? 유방이지, 그지? 요거로 따지면 유방, 그지? 인자, 진술충미에 해당하는 게 소화야, 소화. 소화라는 재상이야. 응? 여기 둘은 뭐야? 얘는, 우리 이걸 따지면 얘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군이죠? 얘는 그래도 조금 덜한 거지. 얘는 기획 이반자지. 전술 이반자지. 얘는 전술 이반자고, 실제 전쟁을 나가서 싸우는 놈은 한신이야. 얘는 지가 왕이고, 그치? 지가 중군이잖아. 소화는 그냥 뒤에서 보급 같은 거 세우는 재상이야. 결국, 자, 유방이 나중에 통일했을 때, 한신이는 유방이 죽인 건 아니야. 실제로는 유방의 처, 여후라고 있어. 여시성을 가진 여후. 이 중국도 이 여자가 얼마나 센지 알아? 유방이 죽은 다음에 이 여자가 몇 년간 통치를 했는지 알아요? 이 여자가? 11년간을 통치를 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소화가 11년 후에 여후가 많이 이제 늙었을 때 그때 유방의 아들을 가지고 다시 왕위를 세운 거야. 여후가 거의 늙어서 이제 힘을 못 쓸 때. 이때 그때까지 살은 거지 소화는. 그때 이 여후가 한신을 어떻게 했어? 불러들여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죽였어? 끓는 물에 죽였어. 그래서 그게 구팽이야. 토사 구팽이 그 말 그래서 나온 거야. 걔들은 그렇게 끔찍해. 사람도 삶았다니까. 응?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팽한다는 뜻인데 이 팽이 무슨 말인지 알아? 삶을 팽자야.
사냥개 삶아 먹는 거야. 토끼가 죽었으니 사냥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불러들여서 이때 한신이 삼국의 왕이었어. 그 세 군대의 왕을 봉했어. 근데 그 밑에 있던 역익이라는 그 모사꾼이 있었는데 가지 말고 그냥 반란을 일으키라 그랬어. 응? 유방도 죽었는데. 그랬더니 이 멍청한 게 그래도 응? 나를 젊어서 나를 제대로 장군으로 대해준 건 유방밖에 없다. 내가 그 사람의 그걸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역익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 한신 보고 가는 걸 보고 졸부의 응? 어린 그 사람의 어린애의 감정을 가졌으니 죽는 게 당연하다 그랬고 아 여기가 아니라 개통이다 개통. 그리고 그 개통도 역시 나중에 이 여우한테 잡혀서 또 똑같이 삶아졌어. 진짜 삶았어요. 끓는 기름물에 삶아 죽였다니까. 중국인들 잔인하다니까. 그리고 장자방은 어떻게 됐어? 장자방은 똑같이 도망갔단 말이야. 뭐라 그러면서 여우가 통치가 되기 전에 유방한테 이미 탁 통일했을 때 저는 이제 저 시골에 가서 살겠습니다. 아무런 거 바라는 게 없으니까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골 가서 시골로 도망간 거야. 왜? 도망갈까? 죽을까 봐. 그지? 그럼 여기 요거 세 사람이 한신 장량 소화가 한의 삼거리야. 한을 만든 한 나라를 만든 세 사람이란 뜻이야. 응? 근데 다 죽고 얘만 살았잖아. 얘는 처음부터 얘한테 충성했던 거잖아. 이게 진술충미야. 얘는 죽일 일이 없지. 그지? 군대가 있어. 무슨 대가리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다 죽는 거야. 그지? 이는 죽는 거야. 선봉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걔들 때문에 이겼으면서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죠? 응? 억울한 거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지?